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자,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현대사 파트죠? 여러분, 광복 전후의 국내 주요 사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선왕국사에 이거 도표로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 도표를 생각하시면서, 자, 간단한 OX 풀어보기를 하겠습니다. 1.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하였다. 예, 자, 모스크바, 소련의 도시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했습니다. OX 5죠. 2.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건설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네, 2017년 하반기 국가직 7급 지문이었고요. 자, OX5입니다. 3. 좌우합작 위원회 활동에 대해 미 군정은 지지하지 않았다. 예, OX 일단 X고요. 자, 미 군정은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는 우리의 일체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을 새로운 정부의 모체로 생각하고 이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자, 2기 부분 X가 되는 거죠. 4.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한 여운형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표방한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예,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여운형이 아니라 백남운입니다. 사회경제사학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백남운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5.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여운형이 선임되었고,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예, 남조선 과도입법원은 미 군정 2기에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에 좌우합작, 자, 이런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여운형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 의장은 누구였어요? 중도 우파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OXX가 되죠. 6.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조만식을 선출하였다. 자, 해방 공간에서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자, 소군정 시기로 들어갔고요. 자, 소련은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의 김일성, 그러나 부위원장의 조만식이 아니라 김두봉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OXX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김두봉입니다. 7.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방해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감시하였다. 네.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인구가 적은 북쪽, 즉 소련이 거부하게 되면서 최종 결정은 남한만 총선거였습니다. OX5죠. 8. 제헌헌법에 근거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다. 2017년 지방직 9급 지문이고요. 여러분, 2017년 지방직 9급의 요, 자,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과 관계된 문제는 요 강의 듣고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하고요. 어쨌든 제헌헌법에 의해서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 만들어지고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집니다. OX5예요. 9.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송환을 주장하였다. 자, 2015년 국가직 7급 문제였고, 휴전 과정이었었죠? 자, 어쨌든, 유엔 측은 포로의 개별 자유송환, 즉, 개별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자였고요. 그 다음에, 자, 포로의 자동,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그냥 의지와 관계없이 그 나라로 보내자, 이거는 공산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X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송환 또는 일괄송환은 공산 측 얘기였고, 유엔군 측은 포로의 개별 의지 또는 개별 자유송환을 주장했습니다. 10. 6.25 전쟁의 휴전회담은 중공군이 참전하자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휴전회담이 난항에 빠지자 참전국들 간의 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아니죠? 자, OXX고요. 제네바는 휴전협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954년에 이루어진 게 제네바 회담이고요. 자, 이거 휴전회담은 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53년 7월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시기가 틀렸고요. OXX입니다.